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진 웰링턴 국제학교에 다니는 김초와 남승현입니다. 웰링턴은 천진에 2011년에 개교하였습니다. 영국에 본교를 두고 있으며 중국에는 천진, 샹하이, 항저우, 난통에 웰링턴 자매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멋진 웰링턴 천진 국제학교를 함께 하실까요? 먼저 저희 학교는 크게 본관, 유치부 건물, 스포츠센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니어스쿨 학생들은 가방을 락커에 두고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타임테이블을 따라 이동합니다. 주니어 학생들은 항상 담임 선생님께서 이동할 때 함께 하시니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학교에서 길을 잃거나 할 염려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스트는 이중언어 교육기관입니다. 한 반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선생님,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보조선생님, 이렇게 세 분에서 한 반을 담당하십니다. 모든 수업은 영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이곳에 다니게 되면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네스트 건물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실은 웰링턴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고, 이쪽에 있는 교실은 음악실입니다. 저와 같이 교실을 구경하시겠어요? 한국 학생들은 리셉션과 1학년에 많이 입학하는데, 리셉션은 놀이를 통한 학습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리셉션과 1학년에 많이 입학하는 한국 학생들은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 인지 능력도 함께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자, 이곳은 리셉션 건물 2층입니다. 이곳에서는 리셉션 학생들과 year 1 학생들이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교실 안을 보시면 교실 안에 각 발코니가 있어서 야외 학습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도서관인데 함께 가봅시다. 자, 이곳이 바로 네스트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입니다. 네스트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또한 책을 빌려가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본관의 아트리움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트리움에는 행정 데스크도 있고,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기다리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도 있고요. 이렇게 학교의 역사를 전시하는 전시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면 주니어스쿨 학생들은 이곳을 지나 바로 교실로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학교에 오는 것이 너무 즐거운 주니어 학생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선생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스쿨 학생들은 아침에 등교하면 바로 배정되어 있는 하우스로 이동합니다. 또 무언가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로스트 앤 파운드가 이곳 아트리움에 있으니 이곳으로 와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스쿨 학생들의 교실은 모두 2층과 3층에 있지만 디자인 테크놀로지 교실은 1층 중앙 복도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서 디자인 테크놀로지는 독특한 과목으로 7에서 9학년까지는 필수이고 10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입니다. 저도 선택 과목으로 DT를 배우고 있는데요. DT가 무엇보다 특별하고 재밌는 이유는 우선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과목이고, 내가 정해진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어서 더욱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자, 이곳으로 가시면 주니어 스쿨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시니어 스쿨의 하우스 포인트가 있듯이 주니어는 이렇게 주황색깔 동전, 즉 토큰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항상 각 하우스마다 토큰을 모아서 매년마다 누가 더 많은 토큰을 모으는지 그렇게 대회가 진행됩니다. 주니어 스쿨의 매 학년은 매년마다 한 명의 작가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그 작가가 쓴 모든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6학년의 작가는 조앤 롤링이고, 교실은 해리포터를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학생들이 웰링턴이 아니라 호그와트에 다니는 줄 알 것 같습니다. 이곳은 웰링턴 호그와트였습니다.
작년에 새롭게 단장된 파운더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시니어 학생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니어 스쿨 학생들은 시간표에 매주 1시간씩 라이브러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학교 선생님과 함께 라이브러리에 올라와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거나 혼자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만큼 책을 빌려가서 집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12, 13학년을 식스폼이라고 부릅니다. 이곳 식스폼 센터는 12학년과 13학년이 자습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학교에는 대학 진학을 도와주시는 5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대학 입학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세계 각국의 모든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포드뿐만 아니라 홍콩, 미국, 한국, 캐나다 등 정말 세계 각국의 대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대학에 합격한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하우스는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배정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모든 스포츠, 대회 등을 하우스별로 경쟁하기 때문에 하우스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하우스에 처음 배정받게 되면 학교를 떠날 때까지 하우스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라는 이름 같이 정말 집 같은 편안함, 아늑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니어 스쿨 학생들은 등교를 하게 되면 하우스가 아닌 교실로 바로 향하게 되는데요. 시니어 스쿨 학생들은 무조건 하우스로 먼저 가서 아침 출석 등록을 한 뒤에 교실로 향하게 됩니다. 학교에는 5가지 하우스가 있습니다. 앵글시, 블루커, 오렌지, 스탠리, 웨슬리 하우스가 있고 각 하우스에는 하우스 전체를 담당하시는 하우스 마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학생의 웰빙을 도와주시는 학년별 튜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각 하우스에는 약 55에서 60명의 7에서 13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웰링턴의 미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술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처럼 미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웰링턴에서의 미술은 다양한 재료들과 기법들을 사용해서 진행되는데요. 요즘은 콜라주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콜라주 형식을 통해 사진, 디자인 등 다양한 것들이 접목되어 진행됩니다. 웰링턴에서의 과학 수업은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배우던 것을 영어로 바꾸니까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영어가 익숙해지다 보면 정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목이 과학입니다. 웰링턴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을 배웁니다. 7에서 11학년까지는 세 가지 과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12, 13학년부터는 대학에서 전공할 과목과 연계된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과학과 관련된 전공으로 진학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은 과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계적인 평가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어는 11학년까지 필수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레벨에 맞게 레벨 수업이 진행됩니다. 제가 웰링턴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영어였는데요. 특히 과학, 수학 같은 과목들은 영어로 배우기 때문에 특정 용어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도와준 게 바로 이 영어 부서인데요. 이 우리 학교의 영어 부서는 학생들에게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등 다른 과목들의 용어들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곳은 중국어 교실 복도입니다. 중국어는 유치부부터 9학년까지는 필수 과목이고 10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입니다. 이렇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신다면 세계 국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어 수업에서 중국어 언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도 배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음악 부서의 입구입니다. 여기 뒤쪽에 보이는 사진들은 2021년 학교 뮤지컬 그리스 공연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저도 2021년 당시에 그리스에 지원했는데요.
그리스를 참여하려면 먼저 오디션을 봐야 합니다. 오디션을 본 후에는 배역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남은 3개월 동안 그 배역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합니다. ASAO와 프렙 시간을 포함해서 학교의 기본 일주일에 기본 4시간은 기본이고요. 주말이나 학교에 더 남아서 추가 연습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부어서 만들어진 것이 뮤지컬 그리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뮤지컬 당시에 사용했던 소품들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뮤지컬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도 뮤지컬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학교에서 뮤지컬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고 색다른 경험입니다. 그래서 꼭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악 수업은 유치부부터 9학년까지 필수입니다. 음악 부서는 학생들에게 음악 수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5학년 이상이 되면 오디션을 보고 학교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니어 스쿨은 크리스마스와 여름 공연을 준비합니다. 각 공연마다 주제를 정하고 학년별로 무대에 오릅니다. 매우 즐겁고 멋진 공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학교에서 있는 뮤지컬은 정말 우리 학교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뮤지컬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알게 되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정말 값진 경험이 됩니다. 또 뮤지컬을 하면서 저의 영어 실력이 늘고 또 친구 관계도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뮤지컬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학교의 극장입니다. 학교의 극장에서는 모든 공연들이 열립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여름 콘서트,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들이 열리는 곳이 바로 이 극장인데요. 이러한 공연들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시니어 스쿨과 주니어 스쿨 어셈블리가 열리는 곳입니다. 주니어 스쿨은 매주 수요일 오후, 시니어 스쿨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주니어 스쿨 어셈블리에서는 스타 오브 더 위크와 상을 주고 학년 발표회 등이 진행됩니다. 월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시니어 스쿨 어셈블리에서는 학교의 주제 발표, 새로운 이벤트를 공개하는 등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식 잠자기 시간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그 이유는 분위기도 어둡고 해서 잠을 잘 온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졸면 안 되고요. 꼭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이곳은 학교의 운동장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축구장도 있고요. 여기 마라톤, 무슨 달리기 장도 있습니다. 저쪽에는 농구장도 있고 테니스장, 그리고 이쪽에는 애기들 노는 곳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는 스포츠 데이라는 운동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 데이가 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이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회를 즐깁니다. 또한 시니어 스쿨 학생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 있습니다. PE 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체육복을 갖고 와서 저기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 들어가서 체육복을 갈아입습니다. 주니어 스쿨 학생들은 오전 10시 반, 10시 반 브레이크 타임과 점심을 먹고 12시 반 점심 시간에 이 운동장에 나와서 즐겁게 뛰어놉니다. 또한 주니어 스쿨 학생들도 아이스코트 경기를 할 때 이 넓은 운동장에서 합니다. 자, 이곳이 바로 학교 체육관입니다. 학교 체육관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등과 같은 여러 운동들을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농구대도 있고요.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탈의실이 있습니다. 시니어 스쿨 학생들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체육복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지고 와서 체육 시간 전에 5분 동안 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주니어 스쿨은 일주일에 1시간은 수영 수업, 1시간은 체육 수업을 진행합니다. 축구와 같이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를 배우는 시간 외에 모든 체육 수업은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수영장도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웰링턴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입니다. 학교에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 뮤지컬, 학교 체육대회 등등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웰링턴의 가장 큰 장점은 개개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Year 10, 즉 Key Stage 4부터는 필수 과목 5과목과 선택 과목 4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고 흥미가 있는 과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성적이 더 우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웰링턴 랜선 투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김초아, 남승현이었습니다.